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E300 자가정비 벤돌이 TV 벤돌입니다. 오늘은 벤돌이 눈가리 제논 헤드라이트 전구교체 방법인데요. 네, 요즘 나오는 BMW나 뭐 요즘 한국 차들도 밝은 헤드라이트를 끼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벤츠 오리지널 눈가리 전구는 약간 누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니까 제 거는 오스람 4300K네요. 6000도 아니고. 뭐야, 어쩐지 누리끼리 하더라잉. 네. 알리익스프레스 보니까, 네, 이거 택배비 포함해서 한 15,000원 하네요. 네. 오늘은 이거, 새로운 거, 다른 사람들처럼 6000K나 8000K로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인데요. 10mm 스패너와 플라이어 벤치가 필요합니다. 네, 우선 쉽게 제논 전구를 빼기 위해서는 구조와 빼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헤드라이트가 정 가운데 있지 않고 바깥쪽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이게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 먼저 보시고 잘 이해하셔야지 분해와 조립이 좀 쉽습니다. 네, 그리고 빼는 방법은 위쪽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살살 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쉬운 좌측 동반 녀석 헤드라이트부터 빼볼게요. 쉬운 것부터 빼야지 이해도가 올라가고 구조 파악도 쉽더라고요. 네, 먼저 왼쪽 커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빼고요. 그 다음에 전구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빼고요. 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각선 위쪽으로 빼주시고, 네, 뭐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빼고 나서는 헤드라이트 브라켓을 분리해야 되는데요. 테두리에 고리를 이렇게 누르시면서 양쪽으로 벌리시면 됩니다. 네, 요거 왜 빼냐면 새로운 거그 사셨을 때 껴줘야지 장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헤드램프 커넥터를 분리는요, 커넥터 끝에 누르는 데가 있어요. 네, 그거 누르면서 바깥쪽으로 당기시면 쏙 하고 빠집니다. 네, 별거 없죠. 네. 네, 그럼 새로운 제논 라이트를 사셨으면요. 그걸 다시 장착할 건데요. 네, 끼울 때는 우선 구멍에 커넥터가 밑으로 가게 잘 갖다 놓고요. 커넥터 방향이 밑쪽으로 그 4시, 5시 방향으로 밀어 넣고 잘 들어갔으면 6시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고정됩니다. 네, 잘안 보여서 한 번에 잘안 되고요. 한 두세 번 정도 하셔야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장착이 다 됐으면 뚜껑 닫기 전에 시동 걸어서 잘 들어온지 확인하시고요. 네, 잘 들어오네요. 네, 뚜껑 닫으시고, 네, 차분히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운전석 쪽인데요. 네, 예전에 이거 아래 휠 커버 분리해서 뒤에서 뺐었는데요. 이건 전구 빼는 데는 쉬운데 휠 커버 분리하는 게 이게 매우 번거롭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위쪽을 좀 분해해서 빼보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와, 네, 여기 뭐 손이 들어갈 구멍이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냉매 파이프와 커넥터 뭉치를 이동시키고 공간을 벌려서 거기에 손을 넣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커넥터 뭉치와 연결대, 그리고 냉매 파이프 고정 나사를 그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빼줘야 하는데요. 네. 우선 커넥터 뭉치인데요. 네, 고무를 잡고 위로 그냥 쭉 빼주시면 되고요. 네, 잘 빠졌네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밑에 고정 브라켓 10m 볼트로 두개 빼주시고, 네. 연결대 빼고요. 네. 그 위에 냉매 파이프 고정 볼트 전문 툴이 없으니까 벤치로 그냥 돌려서 빼고요. 네, 고무 빼놓고요.
네, 위쪽 볼트도 해제해서 제껴놓고요. 네. 그리고 손이 들어갈 정도로, 손목이 들어갈 정도로 물건 같은 거 아무거나 고여놓으시고. 네. 저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라이트 그냥 고여놓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라이트를 빼보겠습니다. 라이트 빼는 것보다 준비하는 게더 복잡하네요. 네. 네, 이제 빼는 거는 왼쪽이랑 똑같습니다. 커버는 미리 빼놨고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고 위쪽으로 잡아 올리시고, 네, 어셈블리에서 잘 분리되었고요. 네, 커넥터 아까처럼 분리하시고요. 네, 살살. 네. 아까 봤으니까 다시 바로 설치할게요. 설치도 아까 설명드렸고, 네. 잘 설치되었고요. 시동 걸어서 다시 한번 작동 확인하고요. 네. 뚜껑 닫고요. 여기서부터는 제조립이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네. 우선 고였던 거 빼고, 다시 위쪽부터 냉매 파이프 볼, 그 벨트 정위치 잡아주고, 설치하고, 볼트 조여주고, 네, 중간 곰볼트도 펜치로 꽉 조여주고, 아래 커넥터 뭉치 브라켓 설치하고, 볼트 두개 조여주고, 그 다음에 브라켓 고무에 걸고, 네, 이상 없는지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해 보고, 네, 고무 다시 끼워주고요. 네, 와우, 네, 오늘도 벤더링 미션 성공! 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